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VMware 가상 환경 안에다가 칼리 리눅스나 아니면 관련된 웹 서버들을 이제 구축을 하고 난 뒤에 잘 하다가, 그러니까 IP가 잘 통신이 되면서 실습도 잘 되다가 갑자기 다음날에 접속을 하려고 했더니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포트 스캔이나 여러 가지 취약점 분석을 또 하려고 했더니 뭔가 접속이 자꾸 끊어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확인을 해보면은 IP가 거의 대부분 할당이 자동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에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NAT 환경, NAT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DHCP로 자동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ifconfig를 입력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더넷에 IP가 정상적으로 할당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요거부터 우선 확인을 하지 않고 이제 통신이 안 되는 것 같다, 실습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할당을 된 것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192.168로 시작하는 IP로 이제 할당이 되게 되는 건데 할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합니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트워크에. 그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VMware 쪽에 거의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요,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한번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스트 OS에서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동작하고 있는 서비스 목록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VMware 쪽으로 검색을 하면은 VMware는 4개 정도의 서비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기본으로요. 그래서 인증과 관련된 부분, DHCP, NAT, 그 다음 USB하고 관련된 서비스가 이렇게 4개가 기본적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다가 여러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어떤 변수에 의해서 얘가 동작이 멈춰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날에 이렇게 입력을 했는 다음날에 가상 환경을 실행을 했는데 할당이 안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행이 보면은 DHCP하고 NAT 서비스가 지금 현재 실행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VMware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모의해킹이나 침해 사고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꼭 요게 네 개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눌러서 시작. 예, 이렇게 하시면은 실행이 되고요. 또 오른쪽 눌러서 DHCP도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자동으로 이제 할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제 할당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조금 시간이 걸린 다음에 이제 할당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바로 할당이 됐어요. 그래서 ETH 이더넷 쪽에 보면 192.168로 정상적으로 할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정상적으로 할당이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강제로 DHCP를 다시 할당이 시키는 건데, DH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수도 DH 클라이언트 이렇게 명령을 치시면은 이게 DHCP를 다시 이제 좀 할당을 하는 그런 명령어인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가상 환경을 다시 파워에서 리스타트 게스트를 눌러 주셔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시면은 웬만큼 할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